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쌍이든 유쌍이든 그 간에 그 상관없이 눈이 크면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로 눈이 커지면 거의 100% 야, 너 눈이 커지니 예뻐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만 코의 경우 큰 코, 작은 코, 높은 코, 낮은 코, 퍼진 코, 얄쌍한 코 등의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눈 성형에서 같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코 성형한 후, 야, 너 코가 티나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거나 혹은 야, 너코 이거 성형한 거 맞아? 너무 자연스럽게 한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즉, 자연스럽다는 것은 별로 안 높여서 티도 안 난다는 것으로 성형한 티가 날까봐 낮게 하면 낮아서 불만, 아쉬워서 높게 세우면 이쁘지도 않게 코만 높아서 불만인데요. 높이 높이 세우면서도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럼 코 성형을 하면서 티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분이 오셔서 제가 코 필러는 언제 맞으신 건가요? 하고 여쭤보면 필러 안 맞았는데요 하셔서 필러가 잔존한 채로 코 성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필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러 맞은 게 여기 보여서요 하면 아니 코 필러 맞은 거아 그거 다 녹였는데 티가 나나요? 지금은 없을 텐데요 주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코 필러는 기본적으로 물컹물컹한 육질 성분이므로 1년, 2년 경과하게 되면 퍼지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러는 녹이기도 힘들고 상당히 오래 잔존하므로 코 성형에서 필러는 적응증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 성형하고 티가 나는 두 번째 흔한 증상으로는 코 수술한 지 오래되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엉덩이 피부나 가슴 피부 또는 무릎 팍그 관절의 피부가 자글자글하게 얇아지는 것과 같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얇아지게 되는 그런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콧대에 실리콘이 직접 보이진 않지만 분필 박아놓은 듯한 음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리콘 비침 부작용은 코를 재수술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간단하게 지방이식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표정할 땐 모르다가 표정을 지을 때코 모양이 어색해서 들통이 나는 경우인데요. 바로 웃을 때 움직이지 않는 코끝, 즉 돼지코가 안 되는 코입니다. 웃을 때에는 입술 가로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윗입술의 가로 길이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빨간 점선 사각형이 있던 코끝과 콧망울 삼각형이 빨간 실선 삼각형 모양으로 변하면서 코끝이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웃을 때코 퍼짐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코끝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처지면서 코가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눈은 떴다 감을 때 움직이고 입은 말할 때 움직이지만 코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구조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코 중에서도 특히 코끝은 그 물렁말랑하여 움직이는 부위인데 만일 돼지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아 뭔가 코끝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하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코끝이 말랑한 돼지코가 되는 코끝 성형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그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한 티가 나는 원인으로서는 또한 흉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겉으로 흉터가 남지 않는 코 안쪽을 절개하는 폐쇄형 코 수술을 합니다만 비주를 이와 같이 절개하여 개방형 코 수술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비주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는 영화나 연속극에서 그 누워있는 여성을 보게 되면 잘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 성형한 후에 그코 수술한 티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눈 성형형의 경우에는 눈 성형한 티가 좀 나더라도 이쁘면 용서가 되었는데, 코 수술한 경우 뭐 얼마 높이지도 않았는데 티가 난다거나, 코만 보면 그 너무 완벽하게 막 인형 코처럼 화려한 코로 이렇게 예쁜데 왜 티가 나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